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여기는 제 방송 시청자님이신 깜장님이라는 어머님께서 하시는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곱창인데요. 제가 초대를 받아서 한번 먹으러 왔거든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츠코노 맨키로 여기서 이제 연탄에서 이렇게 먼저 한번 해주신다니까. 오, 이게 1인분이에요? 지금 2인분 양 올라와 있고요. 손님이 한 분이 같이. 아, 다른 분? 아, 예. 같이 지금. 네네. 네. 아, 그게 소금구이인가요? 네, 이게 1인분 양이에요. 아. 자, 여러분들, 이게 양념 곱창 같은 경우는 저 2인분이에요. 다른 분들 것까지 같이 들어가서. 요게 소금구이가 1인분. 포장은 몇 인분부터 포장되나요? 포장은 1인분도 가능하네요. 아, 포장 1인분도 된대요, 여러분들.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숯불보다 연탄으로 먹는 게 원래 더 꿀맛인 거. 오. 아, 올 때 제 방송 보고 왔다고 하면 서비스 많이 주신다고요? 와. 와. 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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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렇게 해서 불맛을 내는 건가 봐요, 여러분들. 와. 오. 이거 이게 2인분이에요? 네. 여러분들. 자, 여기 세팅해서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소금구이, 양념구이,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부추, 무침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밑반찬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그 제 방송 아프리카 TV 시청자분이신 깜장님 어머님께서 하시는 가게고요. 예,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찬이죠.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쌈 싸먹기 전에 일단 하나씩 일단 먹어볼게요. 일단 막창. 막창. 소금, 콩가루, 이 초장인가? 그리고 뭐 양념장 이렇게 있네요. 아, 근데 막창 연탄에 구웠는데 이게 맛없기가 힘들지. 와. 아, 양념구이는 요 양념에 찍어 먹는 거랑 비슷한데 좀 더 잘 배어 있다고 말해야 되나? 별로 안 퍽퍽해요. 토치 아니라 연탄구이에요, 연탄구이. 그리고 쌈 싸먹을게요. 여기에다가 소금구이, 그리고 소금구이에 같이 볶았던 양파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부추, 무침 가운데 또 있는 거 이거 탁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추. 후레쥬도 나왔다. 쌈장에다가 마늘, 쌈장, 고추 딱 해서 이렇게 해서
계란 돈까스. 부추가 이거 양념이 잘 됐네. 부추 꿀맛인데요. 이거 버섯인가? 계란찜 한번 먹어보자. 계란찜. 아, 알겠습니다, 구민영님. 계란찜은 그냥 계란찜이에요. 네. 뭐 시청자분께서 하시는 가게라고 해서 막 뭐 황금란 썼나 뭐 이런 과한 얘기 안 합니다. 된장찌개. 네, 그냥 노말하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사실은 이런 된장찌개랑 계란찜 왜 나오냐. 야, 이거 나는 냉철하게 말씀드릴게. 이게 와, 된장찌개랑 계란찜 나온다고 해서 와, 막 여기 정말 서비스가 좋고, 물론 서비스가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왜 나오냐면 소주 한 병이라도 더 먹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농담이고요. 원래 이렇게 술 먹고 하는 데는 계란찜이랑 다 나와. 왜냐면 이런 메인 디시 나오기 전에 계란찜이랑 된장 먹으면 소주 한 병 까거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요건 떡인가? 떡살이. 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원래 그렇다는 거죠. 막창 냄새 안 나고 맛있는데요. 저 젓가락질 요즘 연습하고 있는데 안 되네요. 곱창 먹방은 화사님이 잘하신다고. 맞지? 제가 그거 갔다 왔잖아요. 화사곱창. 장안평에 있는 대한곱창.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현재 날짜 기준으로 조회수 한 7만 정도 되거든요. 한번 봐주십시오.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고 더 즐길 거야. 저는 송구이가 더 나은 것 같아. 이거 먹고 또 이제 곱창 불판쇼 하는 거 한번 보고 먹방 할 거야. 여기 쫄깃합니다. 양념은 맛없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원래 치킨도 그렇고 모든 음식이 소금구이를 더 좋아해요. 후라이드. 알곱창? 근데 알곱창까지 먹으라고요?
어, 계란찜 먹었어.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을 말해도 될까요? 야채 곱창에서 야채가 빠진 날 곱창이라고? 야채 곱창 먹으면 되겠네 그냥. 좀 아쉬운 점이 이 떡살이, 저 개인적으로 떡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떡 먹으면 배불러요 개인적으로. 인정? 떡 먹으면 배불러요 솔직히. 고기를 한 점 더 먹는 게 이득이에요. 아니 떡도 다 먹을 건데. 어, 근데 떡의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떡이면 너무 많은 거네. 버섯이에요 버섯. 이건 떡이 아니라 버섯이에요 이건. 고추. 근데 부추가 진짜 맛있어. 이거 종이 오일이야, 종이 오일. 여러분들 또 호일 깔면은 환경 호르몬 나온다 그래서 종이 오일 까신 것 같은데. 이거 2만원어치. 근데 벌써 다 먹었어. 근데 곱창은 8,000원이야 1인분에. 소주는 안 먹어요. 양파 겁나 큰 게 들어가 있네. 양념이 근데 매운 건 아닌데 약간 매콤한 정도 양념인 것 같아. 매운 건 못 드시는 분들은 좀 맵다 느낄 수 있는 정도. 와, 실하네. 아, 과연 이 집은 콜라일지. 어? 병 코카콜라라고요? 병 콜라인데 코카. 와, 콜라 하나 먹어도 될까요? 맛있어요. 막창이 좀 못한 데 가면 질기고 냄새 많이 나는데 그런 거 없어. 막 엄청 맛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질기고 그런 게 없어. 그 말인즉슨 맛있다는 거죠.
돼지 막창이요. 빛나라님, 또 하나뿐인 사람이 먹방한데 기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저기요, 여기 야채, 순대, 오돌뼈 이렇게 세 개로 해서 이렇게 섞어 먹으라고 그러시거든요. 아, 네. 섞어서 예, 예. 이거 지금 못 볶는 건가요? 이거 곱창. 예. 오돌뼈, 순대를. 아, 세 개 다 섞는 거죠? 세 개 다 볶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데 근데 오 야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거든요. 이거 일단은 야채 곱창, 순대 곱창, 오돌뼈 해서 8,000원, 만원, 8,000원에서 26,000원 어치인데 양이 엄청 많아요. 그냥 미쳤습니다. 네, 와. 일단 다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여기 일단 포장이랑 배달도 된대요. 배달의 민족에도 있다니까. 뭐 남으면 포장해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맛있게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술 안주로는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당면 뿌릴 수도 있으니까 당면 먼저. 와. 맛있네요. 맛없기 힘든 조합이지. 그러니까 씹히는 게 오돌뼈구나. 이게 오돌뼈가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오돌오돌 씹히면서 맛있어. 맵기 조절 되냐고요? 저 여기 맵기 조절도 되나요? 맵기 조절 된대요. 이게 일단 보통이거든요, 노말.
와, 이거는 근데 술안주다. 딱 술안주야. 술 안주로 먹을 때는 물론 제가 술을 안 먹지만 술을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약간 조금만 더 매콤하게 해서 딱 먹어서 소주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왜냐면 친구들이랑 와서 이거 먹으면 조금 약간 맵게 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안 매우면 안주빨 세우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그냥 없어져요. 약간 맵게 해서 안주빨 못 세우게 해야 돼요. 매콤한 술 안주가 좋은 게 그거지. 그 친구가 저라고요? 그게 너라고요? 아니 저 술을 안 먹지만서도 옛날에 술 먹을 때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저는 이런 거 안주 손 안 대요. 소주 한 잔 먹고 물 마시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안주 먹을 때 요 곱창 한 개에 소주 한 잔 즉흥 미션이요? 아우 미션 주시면 감사하죠. 설마 이거 뭐 몇 분 컷 이런 건가요? 아 가게에서 나가기 전까지 영어 쓰지 말기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 깜장물 한번 먹어볼게요. 이 병에 들어있는 걸 여기 잔에 담아서 한 번에 꿀꺽 마시는 걸로 마셔보겠습니다. 아, 맛있네요. 그냥 미션이 정확하게 뭐였죠? 아 미션풍 2000개라고요? 영어만 안 쓰면 되죠? 오 오이시 왜 끝났어요? 아 미션이라고 했어? 한 번 더 해주신대. 알겠습니다. 아, 예, 지금 자제할게요. 한 번에 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네요. 와 양이 너무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무선 음성 인식 장비 잘 들리세요? 예, 다녀오십시오.
이것은 상추.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3개 시킨 거 좀 오바였어. 와, 양이 너무 많은데. 볶음밥까지 못 먹겠는데요. 아, 두 개만 시킬 걸. 아, 잠깐만 타임. 잠깐만 타임. 오바라는 거는 그건 오버잖아요. 오버, 오버. V 발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오버잖아. 이거는 저는 오바, 오바라고 했잖아요. 오바는 영어 아닌데. 아니 타임은 방금 내가 레프리 부른 거잖아. 네? 아니 타임은 제가 레프리 부른다고 지금 잠깐 타임 한 거잖아요. 어, 여러분들이랑 내고치려고 지금 잠깐 타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하시면은 좀. 예? 네? 여러분들이랑 내고치려고 지금 한 건데 이걸 왜 지금. 아니 지금 타임 작전 타임 시간이잖아요. 브레이킹 타임이잖아. 이거 가지고 지금 여기서 영어 쓰는 거 가지고 지금 뭐라 하시면은 좀. 아, 마지막에 한 번. 아, 아씨, 아 진짜. 야, 웬만하면은 세 번 생각하고 말하고 웬만하면 말하지 마. 알겠지?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렵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외래어가 많이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옷 어디서 샀냐고요? 여기 이 그 선물해 주셨어요. 3인분인데 양이 엄청 많아. 이게 당면도 있고 해서. 검정물 더 시키라고요? 검정물 여기 있어요. 머리 안 깎았어요. 채팅창 왜 이렇게 활발해요? 생각 없어요. 아, 나. 인정 실패. 실패 실패. 더 이상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세 번이나 기회 주셨는데 세 번이나 찬스를 주셨는데 제가 다 그 챌린지에서 페일했어요. 이거는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네. 예. 아, 시그니처 스타볼룬 주신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땡큐한 부분이고요. 예.
아우. 이 찬스를 내가 날려먹네. 아, 근데 양이 너무 많은데. 배부른데. 와, 뭐 양 왜 이렇게 많아? 포장 좀 해주세요. 포장 되죠? 네. 저 이거 포장도 되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도 된답니다, 여러분들. 포장해드릴게요. 예.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장에 가서 집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포장해주셨는데, 와, 포장 이거 보여드릴게요. 포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왜냐면 원래 배달이랑 포장도 되고 배달의 민족 어플에도 있대요. 이래서 이런 식으로 또 포장이 나오니까 깔끔하게 포장되고, 이렇게 해서 쌈이랑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되니까 여기 배달의 민족에 있대요. 이 주변에 동대문구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배달하시면은 배달 가격도 똑같아요. 2인분 이상 배달돼요, 배달은. 이렇게 해서 포장도 깔끔하게. 여러분들, 오늘 여기는 동대문 1번 출구 쪽에 있는 동대문 곱창인데요. 제가 이걸 포장을 잘 안 하는데 포장을 할 정도로 양이 엄청 많네요. 저 왜냐면 기본적으로 한 5인분, 6인분은 그냥 먹으니까 뭐 해서 좀 다양하게 먹자 해서 1인분씩 시켰는데 양이 굉장히 많고 배가 엄청 부르네요. 예, 그리고 뭐 사실 곱창이나 막창 이런 거는 드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약간 냄새나 이런 거에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호불호가 갈리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냄새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고 좀 깔끔한 맛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